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왜 나는 마셰민을 죽이고는 아지트로 돌아가서 술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나이트 문어군은 아주 그냥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저웨나 일당이 한 짓이란 걸 알게 된 경찰 대대장은 이 담배나 뻣뻣 피워대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저었고요. 이는 자신이 상관이 뒤를 봐주는 놈들인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냥 보고부터 올려야겠죠. 그러자 떠올린 경찰국장은 누가 한 짓이라고? 이 경찰국장도 왜 나니 이름을 듣자 그냥 이마살을 찡그리는데 알았다. 너희네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좀 기다려봐라. 대대장이 상관은 떠올리의 경찰국장인데 서광은 그 전체 하얼빈 경찰계통을 관리하는 경찰국장이었으니 말입니다. 어르신 늦은 밤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겨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날은 설날이어서 이 서광은 이미 술에 알딸딸하게 취했었다고 하는데 뭐야 오늘 같은 설날에도 전화질이야? 그래 대체 뭔 큰일인데 설날에까지 업무 전화라. 이 서광은 짜증이 났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어르신 오늘 우리 구역에서 이 한 차례 대난투가 벌어졌었는데 자세한 건 아직 잘 모르지만 이 조폭들끼리 세력 다툼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그 따올리의 백마나이트라는 문 앞에서 한 깡패 두목이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뭐? 그러자 서광은 이 전화기에다 대고 한참 동안 개고소고하며 욕지거리를 해댔다고 합니다. 아니 요만한 일도 내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니? 그럼 니놈은 대체 어디다 쓰는 놈인데 맨날 내한테 보고만 해라고 내 경찰국장 자리에까지 앉혀놓은 줄 알았니? 예. 떠올리의 경찰국장은 한참 동안 직소리도 못하고 애매한 욕만 쳐먹어 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급이 한층 높다고 사람을 아주 그냥 뭐 마음대로 갈구는걸요. 예, 어르신 사실 그게 말입니다. 이 그냥 잡아쳐 놓자면 좀 그래서요. 그 총을 쏜 놈들이 다름이 아니라 저웨나 일당들이라서요. 그러자 저웨나 일당면 뭐? 저웨나 일당... 어? 누구라고? 이 서광은 순간 술이 확 다 깨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감히? 사실 이 서광은 맨날 일당을 벼르고 벼른 지 오래되었었는데 왜냐고요? 솔직히 이놈들이 이 맨날 뒷돈을 막 찔러주는 건 좋죠. 뒷돈을 주는 건 좋긴 좋은데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죠? 자꾸 이런 식으로 쩍하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이거 계속해서 덮어줄 수가 있겠냐고요? 사람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놔도 요 목숨은 붙어있게 놔두라고 이제 몇십 번이나 얘기를 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맨날 일당은 이제 뭐 사람을 죽이고 백만 위에만 내놓으면 끝인 줄 알고 있었고 점점 더 심하게 했었으니 말이었죠. 서광은 지금이 하얼빈 경찰국장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이 앞날이 창창한 경찰 간부인데 하지만 이렇게 꼬리가 길게 되면은 잡힐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썩어 빠진 꼬리를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싹둑 잘라야겠죠. 서광은 이 다시 전화기를 드는데 왜? 금방 누구라고? 저웨난이라고? 야 이놈들아 저웨난이는 뭐 사람을 죽여도 된다는 면죄부라도 있다니? 싹 다 잡아쳐 넣어라. 그리고 원래 어떻게 해야 되면은 그대로 이 정상적으로 사건 처리해라. 예? 떠올리의 경찰국장은 이 자신이 두 귀를 의심하는데 왜냐면 이 서광이 왜 난이 뒤를 봐준 지 이제 10년은 되었는데 지금 잘못 들었나? 혹시나 해서 요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명령을 받들겠습니다. 이어 떠올리의 경찰국장은 또 다시 수화기를 들어서 띠띠띠띠 그 경찰 대대장한테 전화해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예? 잡아도 된다고요? 아니 국장님 지금 잡으라고요? 대대장 역시 믿겨지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이러한 일을 잘못 처리하게 되면은 경찰 보호를 벗어야 했으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 지금 당장 출발하여서 그 범죄자 놈들을 싹 다 잡아쳐 넣겠습니다. 존경합니다 국장님. 네 이 제대로 신이 난 경찰 대대장은 존경까지 외치면서 이 그제야 어깨를 쫙 펴는데 어이 쓸레야 너 아까 뭐라 했던가? 내는 죽어도 그 저웨나 일당을 못 잡는다고? 니 두 눈가리를 똑똑히 뜨고 봐라. 내 그놈들을 잡나 못 잡나 말이다. 야들아 집합해라. 경찰 대대장은 현장에 나와 있는 경찰들을 모두 다 집합시키는데 야들아 오랫동안 참아왔었지. 그래 오늘 바로 그놈들을 잡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가서 우리 경찰들은 호구가 아니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자.
경찰 대대장은 거의 열 대나 되는 경찰차를 동원하여서 그 좌우에 난이 기차역 아지트로 급습하였다고 합니다. 네, 저번 회에서 나왔다시피 이 웬나 일당들은 지금 뭐 한다고 했죠? 아까 마신 술이 모자라서 지금 돼지 대가리를 꺼내놓고 한창 술 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 후스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이 다들 서로 쉬느라 모여서는 북적북적했다고 하는데, 네, 이어 수십 명의 경찰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웬나 일당은 그냥 두 손 들어 투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멋있게 경찰들이랑 이 한바탕 안 붙냐고요? 네, 그러면 바보겠죠. 만약 좋게 좋게 잡혀가면 뭔가 오해로 간주될 수 있고 뒷문을 뚫어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반항을 하게 되면은 죄를 승인한 걸로 되고 그냥 끝나는 거라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너희들 지금 뭐하니? 아니 너네 내 누익인지 모르니? 그 너희네 대대장 어디니? 에? 경찰들은 그 류수왕한테까지 수갑을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너희네 대대장이 어딨냐니까? 내 너희네 대대장이고 국장이고 다 호형호재하는 관계다. 이 맨날 함께 술 마시고 떡치는 사이다 이 말이다 이놈들아. 아니 이거 당장 못 풀게. 맨날 일당 모든 인원들이 지금 고분고분하고 있었지만 류수왕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있는데, 하지만 일단 어이 너 조용해라. 너도 그 살인 현장에 있었다며? 그럼 다 용의자다 이놈아. 더 이상 뭐라고 짹짹거리면 고무집행 방해로 간주한다 알았나? 대대장아 내 류수왕 형이다 이놈아. 대대장아 이놈아. 류수왕이 계속하여 대대장을 애타게 부르지만 이놈은 모르는 채 하는데, 서광국장이 차를 운전해준다고 맨날 형님 해주니까 뭐 진짜로 지가 뭐라도 된 줄 알았나? 에? 나이도 어린 놈이? 대대장은 속으로 매우 깨고소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웬날 일당들은 저 후스만 빼고 싹 다 잡혀서 구치소에 감금되었다고 하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서광은 이 당직이어서 아침 일찍 씻고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지금 누굴 기다리냐고요? 네, 바로 그의 운전기사 류수왕이었다고 하는데, 근데 시간을 아주 칼같이 지키던 류수왕 이놈이 아직도 안 오네? 하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니 꺼져 있는 거였었는데, 출근 시간은 다 돼가고 서광은 어쩔 수 없어서 택시를 잡아타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이놈이 이거 오늘 왜 이러지? 아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전화기도 다 꺼놓고 말이야. 혹시 그제야 서광은 생각났다는데 이어 다짜고짜 핸드폰을 빼서는 띠띠띠띠 누르는데, 내다 그 어제 너희네 작전을 수행할 때 말이다. 혹시 그쪽에 류수왕도 있었니? 그러자 떠올린 경찰국장은 또 헤헤 거리는데, 네 어르신, 어르신이 싹 다 잡아쳐 넣으래서 류수왕까지 다 잡아쳐 넣었습니다. 류수왕 이놈이 현장에서 맥주병에 대가리를 얻어맞아서 일이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어르신, 이놈들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그 콩밥을 먹일까요? 아니면 총알을 먹일까요? 그러자 서광은 이마살을 찌푸리는데, 걔네 말고 너나 걔 똥이나 처먹지 그러냐? 아니 너 류수왕이 내 운전기사란 걸 모르니? 그리고 류수왕이 맥주병에 맞아서 일이 시작된 거라면 그게 피해자지 피의자야? 너희 생각대로라면 나도 류수왕이랑 관계되니 나도 와서 잡아쳐 넣지 그러니?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면 이 류수왕만 풀어주면 될까요? 그렇게 류수왕만 풀려났다고 하는데, 류수왕이 어떻게 웬날 일당을 구해줬는가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우리 먼저 구치소 안에 일부터 얘기 좀 드려야겠는데, 그날 밤 경찰들한테 잡힌 쩌웬날 일당은 다짜고짜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놈들을 한 호실이 아니고 여러 개로 나눠야겠죠. 교도관은 이 웬날을 데려다가 한 감옥 호실 안으로 쳐넣으면서 얘기하는데, 오늘 너희네 한 명 추가다. 이놈은 살인자인데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하게 서라. 이거 웬난이 둘러보자 이 감옥 호실은 엄청 큰 룸이었었는데 죄수가 한 20명쯤 있었다고 합니다. 웬난은 워낙에 이러한 환경이 많이 있어 봤었기에 너무나도 익숙한데, 이거 한 덩치가 좋은 방장이 처음 나서더니 말을 거는 거였다고 합니다. 어이, 사람을 죽였어? 좀 하는데? 너가 죽인 거야? 아니면 너의 일당이 죽인 거야?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었었기에 왠 나는 빨리 잠자고 싶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저희 일당이 죽인 거고 내는 하얄빈 사람이고 집은 난강에 있어. 이미 놈들이 물어볼 거를 시원시원하게 한꺼번에 다 얘기한 거라고 하는데, 어? 너 난강에서 놀았니? 그러면 여기 이 짠 거를 알겠네. 방장이 얘기가 끝나자 그의 뒤에서 웬 앳된 얼굴이 놈이 이 건들건들 거리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난강에서 놀았다고?
뭘 하며 놀았는지도 모르겠는데 뭐 큰물에서는 못 놀았네. 이 처음 보는 얼굴이니까 말이다. 어이, 니 내 뉘긴지 아니? 예? 그러자 왜 나는 그 난간 구역이 큰물에서 놀았다는 이놈을 자세히 보지만 모르겠는데 여장치는 또 큰소리 제치는데 내 난간구역이 강바스 저외 나 일당이 짱치다 이놈아. 어떻게 우리 조직 이름은 들어봤었겠지. 그러자 왜 나는 멍해지는데 저외 나 일당이라고 그 자신이 바로 저외 난인데 내랑 함께 논다고? 아니 내는 이 처음 보는 얼굴인데 말입니다. 왜 나는 이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그 혹시 쟤 누구랑 놀았어? 그 저외 나 일당 중 누구 밑에 있었는데 왜 나는요 이놈이 어느 당리창이나 짱쥔이 거둬들인 부하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류수왕이 키우고 있는 부하들은 그 수가 제일 많았으면 그쪽의 놈들은 왜 나니 몰랐으니 말입니다. 이 짱쥔은 누구 밑에 있었냐고? 누구 밑에 있었으면 어때? 내가 뭐 이름을 대면 너 같은 피레미가 알겠냐? 내는 저외난 형님이 직속 행동 대상이다 이놈아. 왜 나는 이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고 합니다. 이는 지금 뭐겠습니까? 그 저외난이 일당인 것처럼 하며 뻥을 치고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놈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짱치라 놈은 난간 기차역이 한 자그마한 식당에서 복무원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여 그는 오고 가는 건달 손님들한테서 저외난 일당이 소문을 엄청 많이 들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한 이 건달 놈들이 어투와 행동들을 많이 봐왔었고 또 흉내도 많이 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짱치는 한 손님과 시비가 붙었었는데 그만 욱해나서 이 칼질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죽이지는 않았었는데 이 합의금이 없어서 지금 구치소에 잡혀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러한 구치소에서 힘이 없고 빽이 없으면 맨날 그냥 괴롭힘만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짱치는 자신이 난간 기차역이 저외나 일당이라고 뻥을 친 거라고 하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저외나 일당이라고 뻥을 쳐대자 이 아녀놈들을 글쎄 형님 형님 하면서 굽신굽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무런 일도 시키지 않았고 요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받쳐 올리는 거였다는데 그렇게 짱치는 외나 일당인 것처럼 하며 행세하면서 맨날 황제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짱치 눈앞에 진짜 쪼외난이 나타나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이 짱치가 또 우쭐하면서 방장한테 명령지를 해대는데 야 이놈 이거 그래도 살인죄인데 맨즈는 줘야 되지 않겠냐? 얘는 일을 시키지 말고 그 어제 강간죄로 들어온 그놈 있지? 그놈을 계속해서 뭐 화장실 청소나 뭐나 다 시켜라 알았나? 예. 그러자 덩치가 엄청난 방장이 그 앳되고 얄팍한 짱치 명령을 고분고분 받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뭐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웃기만 하는데 아줌마 그 막내야 근데 너 이름은 뭐냐? 짱치가 갑자기 그 왜 나는 막내라고 부르면서 이름을 묻는 게 아니겠습니까? 막내? 그러자 이 호실에 스무 명이나 되는 놈들이 다 그 쪼외난을 지켜보는 거였었는데 네, 내는 내 쇼난난이라고 부르. 이 쇼난난은 외난이 어렸을 때 불리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쇼는 작다는 뜻인데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다들 이렇게 쉽게 불렀다고 하는데 그러자 짱치는 오 쇼난난이 귀엽게 생겼네 그래? 뭐? 귀여워? 맨나는 또 휘둥그레 해서 그 짱치를 바라보는데 너 이제부터는 이 짱치 형님만 믿고 따라다녀라. 누가 니놈을 괴롭히면 내 쪼외난 형제 부하라고 해라. 어이 다들 들었나? 오늘부터 쇼난난이는 나 이 짱치 쫄따구이다. 예 형님. 헐 그러면 웬나는 왜서 밝히지 않았을까요? 웬나니 보니 요 짱치란 놈은 딱 그 마른 나뭇가지처럼 앙상하게 생겼는데 만약 이 뻥을 쳤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겠습니까? 다짜고짜 이 야수 같은 놈들한테 개처럼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웬나는 이 놈이 불쌍해서 안 밝혔다고 합니다. 웬나는 같은 깡패 건달들한테는 엄청 무섭게 세게 놀지만 이 보통 평민들한테는 특히 약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따뜻했었다고 합니다. 하여 저외난 리정광 순수생과 같은 대흑사회들은 이 나중에 강호의 이야기가 전해져도 좋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비하면 약자한테 터무니없이 강하고 강자한테 또 엄청 약한 마셰민 같은 놈은 계속하여 욕이나 얻어쳐먹는 거고요. 그렇게 외난은 짱치 덕분에
이런 것 덕분이라고 할까요? 어찌됐든 그 구치소 생활을 편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이 어찌됐든 빨리 구치소에서 풀려나야겠죠. 그럼 이 큰 중님은 또 그 저외난이 군사 류수왕이 지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수왕은 다짜고짜 운전하여서 서광한테로 찾아가는데, 어르신, 저 또 어르신이 덕분에 나오게 되었네요. 하지만 말입니다, 어르신, 어젯밤의 일은 저희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 깡패 건다 놈들이 한 보통 평민을 괴롭히고 이 다리까지 분질러 놓는다니까 저희가 나서서, 하지만 이때 서광은 말을 확 끊고는 손을 회회 졌는데, 류수왕아, 이제 내 앞에서 그 쪼외나니 얘기는 하지 말라. 이제부터 내 그놈들과의 악연은 끝이다. 예? 어르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순간 류수왕은 속이 덜컥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요 눈치 빠른 류수왕은 이미 그 서광이 태도가 이상하게 확 변했단 걸 눈치챘으니 말이었죠. 류수왕아, 니는 남이 아니라서 내 요번에 살려준 거다. 너 지금 내 친조카 딸과 결혼 얘기가 오간다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서광이 가족으로 되는 거지. 그러니 너가 사는 거다, 알았니? 그 웬나 일당은 해도 너무했다. 이제 버려야 돼. 그놈들 한 놈도 살아남지를 못할 거예요. 네, 그 서광이 말은 너무나도 날카롭고 무정했었는데, 서광은 정치를 하는 놈이잖아요. 그 자신이 창창한 앞날에 짐이 되는 놈을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류수왕은, 어르신,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꺼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빌겠습니다, 어르신. 돈은 얼마라도 드리겠습니다. 류수왕은 두 손을 모아서 샥샥샥샥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서광이 표정은 한결같은데, 류수왕아, 그놈들은 이제 잊어라. 걔네가 뭐 너희 뭐라도 되냐? 왜 그깟 깡패놈들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냐고. 류수왕이 맨날 헤헤 거리며 다니긴 했었지만 언제 그 누구한테 싹싹 빌어나 봤겠냐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류수왕이 요번에는 이 털썩 무릎까지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1회부터 기억나시나요? 류수왕 외난 장주인 왕후고 린한창 이 다섯 명이 맨날 어떠했었죠? 그때는 돈도 없었지만 맨날 붙어 다니면서 함께 자고 함께 마시고 심지어 맞을 때에도 이 맨날 함께 얻어 터졌었는데, 물론 류수왕은 맨날 도망이나 쳤었지만 그 외나 일당들은 그 누구 하나 류수왕을 버린 적이 있나요? 맨날 도망이나 쳤었지만 수입도 똑같이 나누고 이 아래 위도 없이 진짜 친구처럼 가족처럼 살아온 의형제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강호의 의형제들은 그 친형제들보다 더 끈끈한 사이라고 하는데, 류수왕은 그 서광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싹싹 빌어댔다고 합니다. 어르신, 우리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하는 의형제입니다. 제발요 어르신,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빌겠습니다. 그러자 서광이 얼굴색은 더더욱 이그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고만해라. 고만해도 너 의리는 충분하게 지켰다. 걔네는 이제 모두 다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산다, 류수왕아. 네, 여러분 느끼셨나요? 요번 이야기에서 제일 큰 빌런은 바로 이 하빈시 부경찰국장 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쪼외나 일당이 제일 든든한 경찰 계통 백이었었는데, 사실 이러한 정치를 하는 놈한테 깡패 건달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편의를 위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한 개 도구에 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도구를 쓰다가 이 낡고 더럽게 되면 한 번씩 싹 다 물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 다른 또 괜찮은 도구를 하나 골라서 조금 키워주면서 그렇게 잘 써먹다가 또 어느 만큼 크게 되면 확 바꾸는 거고요. 그 시대의 거의 대부분이 조폭 두목들은 다들 그러한 위쪽 도구의 운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용만 당하다가 그 주인한테 잡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외난 역시 그러한 운명이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